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파키포디움 유머들의 40일 후의 근황을 소개할게요. 겨울 동안 거실에서 지낸 유머들을 지난달 밖으로 보냈는데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가끔씩 비를 피해서 유묘들을 옮겨주면 좋겠지만 저의 체력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오는 비를 모두 맞추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자란 채로 나간 유묘들인데 비를 많이 맞아서 모양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개아이는 지금 7, 8cm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주 예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요? 각티패스는 작년 여름에 동글동글 아주 예쁘게 성장했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길게 자랐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에버논과 류콕산틈, 암본젠세, 덴시플로럼들이 있는데요. 동글동글하게 자라야 할 유묘들이 조금 길쭉하지요. 이 유묘들은 암본젠세고요. 아직 이파리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유묘들은 류콕산틈과 에버넘들인데요. 조금 길쭉하게 자랐지요. 덴시플로럼도 조금 군데군데 섞여 있고요. 이거는 류콕산틈이고요. 오른쪽은 에버넘입니다. 덴시플로럼은 발아 때부터 이렇게 분지에서 자란 아이들이 여럿대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지요. 이 아이도 덴시플로럼이고요. 이것도 덴시플로럼입니다. 아주 예쁘게 성장하고 있지요. 이날 푸테로 디스쿠스가 이렇게 두 송이 예쁘게 피었어요. 감상하시고요. 물론 오늘 파키포디움이 주인공이지만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락실리어스인데요. 그락실리어스는 자리가 모자라서 그늘에서 자라서 잘 예쁘게 자라지 않았어요. 이 아이도 그락실리어스입니다. 그리고 이 유묘들은 호른벤세들이고요. 여기에는 브레비카울과 루콕산틈들인데요. 제가 브레비카울은 파종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적고요. 이 아이도 브레비카울입니다. 분지를 해서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유묘들은 류콕산틈으로 보이고요. 대체로 류콕산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브레비카울이고요. 이 브레비카울들은 한 4cm에서 5cm 정도 성장했는데요. 지금 아직 덜 깨어나서 조금 수축된 상태고요. 못생긴 아이들을 좀 처치를 하기 위해서 실내로 이렇게 들여왔어요. 제가 밖에서 촬영을 하니까 손도 까매지고 얼굴도 까매져서 옆에서 시골 아낙네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영상이 어두워도 실내로 들어와서 여름 동안은 촬영하기로 했어요. 개아이인데요. 가로는 3cm에서 3.5cm 정도 되고요. 세로는 7cm 정도로 성장했는데요. 이 개아이와 류콕산틈을 접목을 시킬 건데요. 저는 파키포디움 유묘들이 많아서 호기심도 있고 해서 접목을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어린 유묘로 접목 시도를 하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따라하진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이파리를 우선 제거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랫부분을 잘라야 하는데 어린 유묘라 아랫부분에 남는 부분이 너무 적으면 생존 확률이 적을 것 같아서 조금만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옆부분에 이렇게 가시들도 잘라내고요. 이렇게 네 군데의 가시를 모두 잘라냅니다. 잘라낼 때는 사선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영상에서처럼요. 가시가 있어서 잘라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평으로 위를 한 번 더 잘라내는데요. 수평이 잘 맞아야 대목과 접수가 잘 붙습니다.
그리고 루콕산틈도 이렇게 잘라내겠어요. 좀 수평이 안 맞았죠? 그래서 평평한 데 놓고 이렇게 한번더 잘라냅니다. 그런데 삐뚤어 잘랐네요. 제가 접목용 고무줄을 구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올려놓기만 할 거예요. 성공하면 좋고요.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파리 부분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옆에 가시 부분을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위쪽을 이렇게 수평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를 잘라낼 건데요. 아랫부분도 저는 그대로 놔둘 거예요. 왜냐면 운 좋으면 아랫부분이 분지해서 더 예쁘게 자랄지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놔둘 거고요. 저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기만 하고 고정을 안 하면 접목이 성공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올려놓기만 할 거고요. 그 대신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둘 거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호롬뱅새인데요. 조금 웃자랐지요, 보면. 그래서 웃자란 아이는 밑에를 모두 잘라내면 상처가 너무 커서 보기 흉할 것 같아서 이렇게 생장점 부분만 살짝 잘라내었습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도 호롬뱅새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잘라냈고요. 그리고 각티패스도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각티패스 둘을 똑같이 자르니까 재미없어서 더 길게 자란 아이를 더한번더 잘라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접목된 모습이고요. 성공할 확률은 제가 보기엔 한 30%밖에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를 했습니다. 30% 정도씩이면 하나는 성공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유묘들의 성장 과정은 앞으로도 영상으로 한번더 올려드릴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